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현대 사회는 삶의 방식과 양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아이를 키우는 데 동참하고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첫 번째 돌봄터인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는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영주시가 운영하는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국내 최고층 목조 건물인 한그림 목조관 1층에서 희망나무 마을돌봄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시간제 돌봄 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월 3만 원의 경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시는 앞으로 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초석이 될 2019 영주창의융합축전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상상과 도전, 함께 이루는 선비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통한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과 함께 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과학수학 체험마당은 융합인재 교육에 초점을 맞춘 체험으로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학탐구대회, 수학보드게임, 로봇배틀 경진대회도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주시 교육청은 창의 융합 축전을 통해 과학과 수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이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 동기를 갖는 등 창의 융합 교육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단양군이 중앙선 폐터널, 폐철도 활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와 단양군은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폐터널과 폐철로 중 시군 경계지역 구간 일부분에 대해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영주시와 단양군은 중령역과 희방사역 구간에 대해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 공동 용역을 비롯해 제안서 공동 제출, 보조비 사업 확보 및 민간 사업자 공모에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영주시는 이번 협약에 앞서 중령터널과 금계터널 사이 약 29km 구간에 대해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차별화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전망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영주시와 아젠다 21위원회가 제24회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 영주시청 마당에서 영주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고을 알뜰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자동차로 채워졌던 영주시청 마당이 오늘 하루는 장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스가 만들어지고 돗자리가 깔리고 카부츠 운영을 위한 차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 위에는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들이 놓여지고 차량 트렁크에 가득한 물건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한번 사용하자는 주제로 오늘 선비고을 알뜰 나눔 장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난타와 독도 퍼포먼스 공연으로 장터는 더 흥겨워졌고 수익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되는 경매 행사도 장터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도 물건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요.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은 아이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내 자원의 소중함도 알고 뭐 가격도 필요한 거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좋고 또 환경을 생각하게 돼서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서로 흥정하는 재미도 덤을 얻는 기쁨도 장터의 또 다른 매력이죠.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타인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이곳 선비골 알뜰 나눔 장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제가 쓰지 않았던 물건을 여기에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판매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이웃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으로 시작된 선비골 알뜰 나눔 장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감의 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눔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체험하는 선비골 알뜰 나눔 장터에 영주 시민들의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씁시다. 영주시가 2021 풍기세계 인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국제 행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인삼 산업 발전 전략에 맞춘 다양한 사업 제안을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9월 최종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조직위원회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2019 을지 태극 연습의 일환으로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다중시설 이용 화학폭탄 테러 대비 민관 군경 종합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화학폭탄 테러 발생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상황 진행과 영주 FM을 통한 생중계 방송을 실시하는 등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영주시의 위기 관리와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영주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 명예감사관 19명을 위촉했습니다. 2년 임기의 명예감사관은 시민 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을 신고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영주시와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주시 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제6회 영주시민 자전거 타기 페스티벌이 영주교 아래 서천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출발해 한정교를 돌아오는 약 15km 코스에서 펼쳐졌으며 영주시는 영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 대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직사회 신뢰 정착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청렴 풍선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영주시는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정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3대 현모로 불리는 고성 이씨 부인의 사랑을 다룬 창작오페라 금지오겹이 영주시와 독도오페라단 주관으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문의 번영을 일군 약봉 서성이 어머니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오페라 장르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이대 역량 강화를 위한 2019 농업자격증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종자기능사 과정과 유기농업기능사 과정에 각 40명씩 모집하며 6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6월 7일까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느 날 살아 돌아온다는 상황 아래 펼쳐지는 가족극 오거리 사진관이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됩니다. 전 연령 관람 가능하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영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더위와 함께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하나 더 찾아오는데요. 바로 모기입니다. 해로운 물질이 많은 살충제는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모기 퇴치와 실내 장식 효과를 주는 식물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페퍼민트와 레몬 유칼립투스를 포함해 라벤더와 바질,
그리고 로즈 제라늄도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낸다고 합니다. 모기 걱정 없는 건강한 여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